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이전 해외 브랜드 탐방 추천 편에 이어서 오늘은 국내 브랜드 탐방 편인데요. 제가 아직 저희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브랜드들 중 제가 눈팅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추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눈팅 중인 국내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무지무지 us. 엄청 귀엽지 않아, 이름? 약간 무지무지 좋아해. 이거 너무 올드한가? 요즘 애들은 무지라는 말 안 쓰나? 우리가 읽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가먼트 다잉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게 균일하게 먹지 않아서 예쁘더라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해진 디테일까지 만들어내는데 진짜 후드 티셔츠나 뭐 요런 게 한 5년은 입은 듯한 느낌이 그냥 처음부터 나는 거지. 근데 저 해진 느낌이 좋은 거야. 갖고 싶어. 오버핏이지만 은근 크롭한 기장감에 바지도 이쁘고 후드 집업도 이쁘고 이쁜 게 너무 많아. 컬러도 너무 많아. 무슨 색을 구매해볼지 요즘 행복한 고민 중이랍니다. 요 제품들은 미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주문 후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은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은 오드 디파트먼트라는 브랜드인데요. 인스타 피드들 중 블랙 앤 화이트 사진에다가 브랜드 옷을 이렇게 얹어넣어서 콜라주를 했는데 이게 너무 감성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이트에서 모델들이 취하는 저 요상한 포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보는데 어라? 여기 니트 좀 치는데? 특히 저 카라 니트가 단작 부분이나 카라 부분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줬더라고요. 어라? 여기 니트 맛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가디건이나 니트 베스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만간 사볼지도 몰라. 결국에 나는 미리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나 이거 살 거다. Stalkers. 다음은 스키즘 인듀싱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옷들에 재미난 디테일들을 주는 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니트에 팔꿈치가 뚫려있어. 레이어링하는 맛이 있을 것 같다 싶었는데 여기 스타일링도 제가 좋아하는 저런 거 막 보이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매칭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그 위에 스웨트 후드 니트 베스트 같은 거까지 입혔는데 디테일들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지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저런 베스트 형식의 후드가 있으면 후드 코트 연출할 때 편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추린 팬츠마저도 뭔가 사이드가 살짝 벌어진 듯한 느낌에다가 컬러감도 유니크해. 사실 이런 브랜드는 원단감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핑크색 추리닝 팬츠에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아이보리 팔꿈치 뚫어진 저 니트, 저 조합 저렇게 입어보고 싶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팝업 행사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제품들이 너무 괜찮았던 브랜드예요. Nextdoor Lips라는 브랜드인데요. 옷들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요 브랜드 공장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싫어하겠다. 옷들에 굉장히 디테일 요소들이 많아요. 힙한 감성의 옷이라 처음에는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가서 또 입어봤쥬. 그리고 집에 데려왔쥬. 데님을 엄청 잘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데님 자체가 엄청 빳빳하고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자켓 굉장히 빳빳하게 생겼죠? 근데 굉장히 걸치면 편하다? 전체적으로 힙한 무대 옷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질감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이었어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Till Dawn이라는 브랜드인데요. Till Dawn. 오, 브랜드 어감 좋다. Till Dawn. 야. 너무나 됐어. 근데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스토커즈가 사실 이름이 좀 그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기본 스웨트들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웨트 구매를 한다면 뭔가 모으는 맛으로, 컬렉팅 마인드로 사는 편인데 여기 제품들이 뭔가 컬렉팅 하고 싶더라고요. 앞쪽에 저 뭐 늘여트려 놓은 별 모양? 저게 심볼인 것 같은데 심볼도 깔끔하고 등판 프린팅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후드티 원단감이랑 엄청 탕 차이를 주지 않아서 뭔가 은은하니 빈티지하니 너무 좋더라. 그리고 클로즈업 샷들을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해진 디테일까지 있는 거지. 그리고 후드 실루엣이 뭔가 축축 처지는 느낌에서 원단감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브랜드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힙스터한 감성의 브랜드지만 나는 저렇게까지는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사실. 하지만 스웨트는 굉장히 이쁘다, 탐난다. Stalkers. 다음은 가지록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처음에 피드를 봤을 때 여기 일본 브랜드인가? 하고 봤더니 한국 브랜드인 거야. 갈수록이라는 의미의 브랜딩 네임으로 좋은 원사, 좋은 만듦새의 옷이 점점 내 몸에 맞춰져가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가격이 욕한 거 아니야. 했을지도. 사고 싶은데 가격 비싸면 화나. 게다가 니트였단 말이야. 근데 니트 원사를 이태리 원사를 쓰고 이태리 생산까지 해요. 저 캐시미어 카라리스 가디건은 진짜 저 맨살에 입어도 될걸요? 황홀할걸? 막?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다 싶었던 제품은 결국 사고 싶었던 제품은 플리스. 뭔가 딱 봐도 막 보들보들한 플리스가 아닌 뭔가 거칠 것 같은 저 후리스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코듀로이 포켓 디테일까지 뽀짝해. 브랜드 감성이 잘 녹아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들은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는 오프라인 샵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그래야 내가 사지. Stalkers. 자, 다음은 Good Mother Syndrome이라는 양말 브랜드예요. 제가 해외 브랜드 눈팅 추천편에서 연보라색 양말 샀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거 산 거야! 제가 양말 포인트 룩도 굉장히 즐겨 하는 편인데 여기 브랜드 양말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스트라이프 디테일의 저 양말들은 컬러별로 나오는데 다 소장하고 싶을 정도예요. 가격대가 싸진 않지만 뭔가 저처럼 포인트 주기 좋은 양말을 찾는다 하실 때 한 번쯤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요즘 새롭게 눈팅하는 브랜드들을 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새로운 브랜드들, 특히 그 브랜드 감성이 딱 또렷한 브랜드들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영상을 기획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요! 사실은 빅픽처야, 이거. 해외분들이 영상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국내 브랜드들 이렇게 잘한다고. If you're watching, this is K-Fashion. 어깨 뿜뿜.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즐거운 국내 브랜드가 있다면 추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